커터가 빠르지. 몸싸움. 쟤 넘어져. 나 수치스럽게 넘어졌어. 태모 여기서 있어봐. 이리 와. 나 내가. 자 여러분들 있잖아. 얘가 원래 실제 축구에서도 키가 큰데 드리블이 되게 좋은 선수거든. 얘 은카 끼고 프랑스를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? 어? 발로 골을 못 넣었어요? 나 잘 쓸 것 같거든. 질라탄도 쓰는 사람인데 루카쿠도 쓰는 사람인데 뭐 깔끔하게 구매 완료해버려. 걸어놓고 이런 거 안 해. 일단 저는 사둘둘 하나하나 쓰거든요. 프랑스를 23 토치를 한번 쓸만한 걸 한번 검색을 해볼까 우리가? 프랑스가 좀 있는데 좀 약간 신선한 거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라카제트는 나중에 우리가 피라미 별로면 사면 되고 그냥 뭐하니? 약간 사람 안 써. 1800억. 와 이거 중거리 슛 좀 아쉽긴 한데 조금 넘어가. 응급부! 응? 와 영등부 좋게 하는데 동양대 정사 있다. 좀 쓸만한 애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라크루아 있다. 얘 달리기 빠를 텐데. 어? 나 얘 센터백 쓰고 싶다. 라크루아. 얘랑 우파메카노 쓰면 지를 것 같은데? 얘는? 어? 얘들 어 야 신상으로 뒤에 센터백 박아볼까? 현역 봤나 근데? 일단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와 우스만 덴벨레는 안 쓸 수가 없다. 맞다 내 우스만 나 개 좋아하잖아. 그리즈만 가자고? 그러면 야 그리즈만 이거 갈까? 얘만 5사네 얼마야? 200억? 돈은 될 것 같은데 급여가 좀 나중에 터질 수도 있는데 공격형 미드필드에 나는 근데 벤제마만큼 좋은 공민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사실. 벤제마를 이걸로 갈까? 일단 한번 가봐요. 급여가 안 되면 채무로 낮추면 되거든. 이러면 4720억. 그 다음에 이제 수미에 솔직히 이거만큼 좋은 선수는 없어. 폴 포그바 수비력만 보고 살게. 나머지는 어차피 좋으니까. 태클 여기 좋고 가로채기 여기 좋고. 어? 대인수비 솔직히 수미가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 사실. 그러면은 이걸로 갈래. 포그바 이걸로 가고 현역 애들 좀 케미 매겨줘야 되거든 티람도. 그러면 추하면이 가자고요? 예? 이걸 가자. 아니 중거리를 아예 때릴 수가 없는데 얘는. 어! 톨리소 맞아! 톨리소 개 좋았다 그때 써봤는데. H 홈그로운 톨리소. 아 얘 개 좋았는데 얘 중거리 좋았는데. 얘 좋았고 그 다음에 카마비인가요? 어 저분 내 스쿼드 망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걸 쓰자고요? 아니면은 약발 3이어도 중거리 되는 라비오가 낫지. 이 중거리 되잖아 라비오. 키 크고. 아 근데 톨리소가 진짜 좋아. 180억이면 꿀이지. 근데 얘가 감차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넘어가. 테오랑 빠바르 그렇지. 아 근데 빠바르는 드리블 치기가 조금 애매해서 풀백이 좀 약간 공격력이 있어야 되니까. 어 전화 걸어. 아 근데 태호가 좀 높네. 슈팅이 되네 이게. 요걸 한번 넣어줘봐. 그럼 23밖에 안 남는데? 라쿠루아랑 토디버 둘 중에 하나만 포기하면 될 것 같은데. 오른쪽 풀백 지금 누구지 현역? 페를랑 맨디 있다 맞다. 오른쪽 아비달 얘 나가라. 디브아 좋다고. 디브아 현역 받아요? 어 크로스도 좀 괜찮은 편이고 이거 좀 7강 정도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. 돈이 많이 났거든? 근데 급여가 4남아. 급여를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벤제마를 챔으로 낮추면 7이 남거든? 일단 매냥을 넣어봐. 그럼 돈은 어찌어찌 될 것 같거든? 근데 여기는 급여를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토디보랑 라크루아 중에 하나만 고르자 그러면. 125, 122, 190에 88, 190에 88 똑같네. 오 뭐야 얘네 뭐 이렇게 똑같아. 갈 거면 토디보 가자. 바르셀로나 케미도 받는다. 얘가 조금 더 가격이 괜찮을 것 같다. 바란을 갈까? 아! 우파 어때? 22짜리 이거! 나는 커서퍼는 수비라서 우파메카노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우파는 나 진짜 좋아하거든. 이러면 어? 돈 되는데? 잠깐 현역을 받는지 보자. 어 받네! 어? 타임 됐어요 여러분들. 티람이 안 받아요. 티람 21 케미를 받는다고? 어떻게 받... 어 풀케미 한번 볼까? 와 근데 티람이 안 좋을 수가 있나 이게? 와 나 이거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난 좋을 것 같아. 나 너무 좋은데? 아니 근데 프랑스에 음바페 없는 것도 조금 아쉽긴 한데 음바페 나중에 사는 걸로 하자. 나중에 뭐 이런 거 뭐 서브 하나씩 사도 되잖아 그치? 아 나는 근데 음바페가 서브인 거 너무 이상한데 찝찝한데? 빠르게 갈게. 나 진짜 너무 기대되거든 이거? 자 일단 여러분들 스쿼드 6천억 완료됐고요. 지금 500억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. 나중에 또 영입을 할 거고 일단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톨리소랑 티람은 21 프랑스 현역 캠을 또 받아줘요.
이 선수가 스탯이 이렇게 돼버려요. 와, 192cm에 88kg 권장체형의 양발이거든요. 일단 기본적인 하드웨어 자체는 어마어마하고 피지컬도 좋을 거란 말이야. 권장체형이야. 근데 이 선수가 실제 축구에도 그렇듯이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. 이 키에도 야 거의 막 질라탄처럼. 근데 스피드까지 빨라. 거기에다가 예리한 가마차기까지 달아버렸어. 이 형님은 이제 프랑스 현역 케미를 받진 않는데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는데 스피드가 좀 괜찮고 클럽 경력이 바르셀로나까지 있기 때문에 좀 쓸만한 선수가 나왔어요. 바르셀로나에서도 나머지 선수들은 일단 2022 현역 케미를 또 받기 때문에 가속력이랑 엄청 올라가 진짜 좋을 것 같거든. 아 맞다, 이거 소개 안 했네요. 은바페도 사놨습니다. 일단 은바페 프랑스 없는 거 너무 이상해서 찝찝해서 일단 서브로라도 사놨어요. 주전이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. 이거 은바페 팬분들 죄송합니다. 갑니다 티람. 야 티람 이거 등치 장난 아니다. 이제 호러줄을 야무지게 받아줄 수 있는 거거든. 디브아 이 친구 크로스 좀 예쁘거든. 어 야 잠깐만 디브아 야 들어가. 야, 티람아 너는 이런 거 받아 먹어야지. 티람아 너는 좀 들어가. 야 근데 등치 왜 이렇게 크냐 얘. 어 토디버도 확실히 키가 크고 괜찮네. 그냥 풀백도 나는 고급별로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난 너무 좋거든. 홀리서는 약발이 4거든요 홈그라운드는요. 뒤쪽으로 줘버려. 와 잠깐만 이게 지금 렉이 있는 건가? 뭐지? 체감이 그렇게 좋은 편 아닌 것 같은데. 오케이 또디보. 오 또디보 약간 좋았다. 티랑 왜 이렇게 내려오지 근데? 이런 거 어때? 이런 거 말이야. 일단 마르코스 티람 슈트 안 하면 내가 큐 눌러주면 되지. 개 무섭겠다. 이라고 달려면 얘 태클 능력치도 좀 괜찮은 편이거든. 공격수 치고 봐봐 태클 능력치도 괜찮은 편이라 공격수 치고 그래서 아다리가 좀 튈 것 같아. 약간 대한민국 무서운 게 공격수들이 막 어 근데 드리블 도는 건 또 나쁘지 않네. 아, 야 근데 왜 날라가 얘? 누가 아 토모리한테 날라가면 조금 썩이 나가는데 나는? 조금 썩이 나가는데 나는? 와, 야 뭐야? 파워슛은 300개요. 파워슛 300개. 오케이 확인 도전. 어? 어? 와 앞에 쏘았다. 어? 퍼터가 빠르지. 몸싸움. 쟤 너무 나 수치스럽게 너무 했어. 티보 여기서 있어봐. 여기서 와. 나 내가 나 리프 경기 굉장히 궁금한. 아 얘 왜 이렇게 침투를 잘 안 하지? 추가 자꾸 씹히지. 아 근데 침투가 너무 안 좋다. 뭔가 이렇게 확 그 뛰는 게 없네. 나 이런 스타일 되게 키 큰 스타일 좋아하는데 왜 퍼터가 질라탄보다 느린 거 같아. 스피드가 130인데 분명 달리기가. 와 개빠르다. 와 너무 빠른데? 야 너 나와봐봐. 너가 이상한지 한번 보자. 은바페 3짜리 한번 넣어볼게. 그래 일단 한 골 넣고 봐봐. 이 움직임이 약간 앞에서 놀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어그로가 끌리거든. 이 사이드에 봐 앞에 있잖아 얘. 얘는 앞에서 이렇게 논단 말이야. 그래 봐봐 공격수는 이런 게 보여줘야 되거든. 맞잖아. 티람 좀 다시 껴주세요. 티람 좀 껴주세요. 봐봐 공격수는 이래야 되거든. 은바페처럼. 아 다르잖아. 아 티람 이상하다. 상황까지 팔까 그냥? 라카이트 얼마야? 아 고민인데. 아 이제 고민 좀 해볼게 여러분들.
고, 구, 고, 구, 고, 구, 고.